굿을 하지 않고도 답답한 소원 들어주는 확실한 무당 딱 세 분만 찾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어떤 때는 정말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그러구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 독을 날리게 돼 있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활량이 많아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애로가 많아.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팍도사가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000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몸수. 운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진년 청룡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작년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힘들었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이 의상을 왜 입고 왔냐면, 네, 갑진년에 청룡해가 밝았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청색을 입고 모든 이제 구독자분들, 또 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네,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라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열심히 뭐 하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 이제 이렇게 이제 부름도 갖고 나와서, 옛날로 말하면 역병, 혼영마마, 부스름, 네, 이런 게 옛날에 많았거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 간염이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열나흇날 이제 행사를 할 거예요. 네. 이제 홍수매기 정성을 할 거고, 이제 삼재풀이 이제 할 거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식구들한테 먼저 줄게요. 아, 그래요? 식구들한테. 네. 식구들한테 먼저. 아, 제가 주려고 이제 또 준비하신 거구나. 그렇죠. 하여튼 올해는, 네, 이렇게 이제 대표님과, 또 여기 우리 PD님들. 그렇죠. 우리 운플러스 식구들이 잘 돼야. 그럼요. 먼저. 그럼 감기 꽃불 안 걸리고, 네, 열병 안 나고, 안 좋은 것들 다, 해서 주려고, 네,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미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은 나쁜 기운들, 안 좋은 그 애군을 싹 몰아다가, 네, 워주얼 관계 소멸을 하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우리 또 식구들 대표님 우리 PD님들, 네, 올 한 해 하여튼 좋은 일 있길 바라고, 네, 하여튼 대박날 바라고 화이팅해요. 네,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요. 네. 네네. 저희가 뱀띠, 네, 운세에 대해서, 네네, 본점 선생님의 스타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괜찮겠어요? 이제 뱀띠 운세를 보면, 네, 뱀이라는 건 동물로 보면 상당히 차갑고 혐오스럽죠. 그 살짝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뱀띠분들이 착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이용을 많이 당한다고 봐야지. 이용당해요? 그렇죠. 뱀띠들이 항상 뱀이 웅크리기 때문에 이용을 당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그러구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 독을 날리게 돼 있어. 아, 독이 있네요. 그렇죠. 생각 못했어요. 독이 있죠. 네. 그래서 뱀띠분들이 이제 말을 응변을 잘하고 말을 조리있게 잘하기 때문에 뭐 변호사나 뭐 강의를 하거나 뭐 법문사나 이런 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뱀띠에 대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제 뱀띠가 24살 이제 신사생이 뱀띠거든요. 맞아요. 작년 재작년에 많은 갈등을 갖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어떤 거에 취업을 해도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중단했다 다시 갈 수 있는 해운년인데, 올해 상반기 때는 그렇게 운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내가 너무 많은 선택을 해서는 안 돼. 내가 어느 곳에 너무 이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걸 너무 가리다 보면 내 기회를 놓치게 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갔다가 거기서 내가 발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 그래서 상반기는 그렇고 후반기가 흘러가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네, 36살 기사생 뱀띠. 기사생 뱀띠는, 네, 기사생 뱀띠가 이제 작년에 하고 자작년에는 금전 쪽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야. 앉은 자리에서도 또 내가 편안치가 않았고, 그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아. 그중에서 또 내가 위로 올라설 수도 있고 어떤 거를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뱀띠가 아주 나쁘진 않아. 네. 그런데 성향 자체가 참다가도 한번 터지면 뒤를 안 돌아보지.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다가도 힘이 들면 멈추게 되고 그런 형인데, 올해 뱀띠 이제 36 뱀띠는 지금이 이제 양력으로 2월이고 음력으로는 이제 정월이잖아요. 네. 4월이 되면 좋은 일이, 뭔가가 펼쳐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용기를 두셨고요. 네네. 48살 뱀띠. 48 이제 뱀띠가 정사생이잖아요. 네. 정사생 뱀띠는 고생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어떤 면에 힘들었냐?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동도 해야 되고 집도 내가 바꿔봐야 되는 그런 운세인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단 얘기지. 그래. 근데 올해는 문서를 내가 매매를 한다든지 내가 집을 옮긴다든지 하면 상반기 그렇고 후반기 가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승진이 돼도 상반기 그렇고 후반기 흘러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새로운 계약서 쓸 일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을사생 60살. 60. 을사상 60은 왜 바깥으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많이 지쳐 있어. 왜요? 사람에 지쳐 있고 세월에 너무 많이 지쳐 있어. 네. 지쳐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어. 작년에는 아홉수에 걸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얘기지. 아, 그러네요. 작년에는 사람한테도 까이고 금전도 손실이 되고 어떤 거에 투자를 해도 투자 끝에 내가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단 얘기지. 네. 근데 올해 60갑자이 되면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인생에 이제는 뱀띠가 용의 머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올해는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든 내가 뭔가를 출발점을 갖고 가도 나쁘진 않다. 근데 그게 초승은 아닌 것 같고 초승이라는 건 지금 1월이야. 아, 네네. 초승은 아닌 것 같고 초승이 지나서 3, 4월 가고 꽃이 피고 잎이 피면 네. 내가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운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또 하나는 건강 조심해라. 아, 건강. 네. 왜? 너무 앞만 보고 달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건강 쪽으로 좋지를 않다.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고. 60까지 이제 한 바퀴는 사주 한 바퀴는 돌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60이 넘으면 자식기도 하지 마라. 본인 기도만 하라고 하던데 무당들이. 그렇죠. 왜냐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왜? 젊어서는 자순위에서 희생을 하고 네. 내 몸이 망가진 줄 모르지만 60갑자가 되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그쵸. 내 몸을 돌봐야 될 그런 나이가 왔잖아. 그러니까 네. 내 몸을 많이 챙겨라. 아. 그리고 이제는 자식은 네. 내려놓고 내 몸에 투자를 하고 내 몸에 사랑을 하고 내가 어떤 출발점 운동을 하든 어떤 기분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치고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네. 72살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개사생. 사실은 개사생 발표는 70이 넘었잖아. 70이 넘었으면 편안하게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너무 뭐 돈 가지고 제가 할 것도 없고 정리정돈을 하면 되는데 사실 뱀띠들은요. 습성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활량이 많아요. 활량이 많고 자기 고집이 세. 자기 욕심이 많아.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애로가 많아. 고생이 많았지.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자식한테든 남편한테든 친정이든 누구한테든 사람한테 내가 많이 베풀어도 베푼 공덕이 없고 돌아오는 거는 나한테 칭찬이 안 돌아오고 원망이 돌아오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 나만 위해서 내 건강을 챙기고 앞으로 내가 힐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네. 뱀띠 한 다섯 개 나이 살펴봤고요. 네네. 결론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운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네네. 네. 뱀의 꼬리보다 용의 머리가 될 수 있는 한 해로 그렇죠.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